새송이 뭐 이런 거 안 사도 돼? 새송이 말고 초고 보시면 돼. 초고. 이거? 꼭 진짜 저거. 이건 숭성한데? 이건 틀리네. 칼을 가셨나봐요. 네. 제가 보양식을 준비했습니다. 보세요, 보세요. 뭐 하실지 그 얘기 좀 해주세요. 아, 오늘은 저기 회신탕. 네. 회신탕이라고 들어봤죠? 뭐. 회신탕 별거 없어요. 어, 모르는 사람 없게. 삼계탕에다가 네. 그냥 햄을 그냥 전복이나 네. 낙지 넣으시면 돼요. 자, 이거는 그리고 아, 별거 다 여기 깨끗이 피 들어있는 거 내장을 깨끗이 제거해야 냄새가 안 나요. 너 소리 키워서 들어야지. 자, 여기 대추도 넣고 찹쌀도 넣고 지금 마늘도 넣거든요.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. 안 들어가네. 안 들어가. 왜 뭐가 문제야? 왜? 얘 왜 만세를 하고 있어? 만세를 하고 있어 지금. 그러니까 나무 젓가락으로 하면 안 되냐고. 됐어. 선생님. 됐어. 됐어. 아, 저만큼이야. 아, 표고도 이렇게. 표고도 그냥 넣고. 이게 자기 장질 때까지. 그만 붙이시고 나오실 거죠? 네. 됐습니다. 아이고야. 누웠어? 안 죽었어. 살이 없다 그래서. 손님용 참기름. 말끔. 말끔. 뭐니? 안 살아있대네. 살아있어. 노른자 뿌리니까 움직여. 더 맛있어요. 노다니 진짜 살도 안 찌는 건강식. 맞아요. 응. 오늘 진짜 재료 좋네요. 그죠? 응. 싸다르더니 해놨어. 어쩌고 이제 짜잘한 거로 갔다가 또 이게 안 떨어진대요. 어, 됐다. 껍질이 쪼개진 거 같은데요? 네. 괜찮아, 이빨 좀. 그랬더니 얼굴 너무 만드는 느낌이 나서 조금 안 돼. 네, 초장 있나요? 맞아. 스페니쉬 아니야? 스페니쉬야? 거기 나 무슨 말이야? 아르헨티나? 물도? 아, 순간 모두 코코님이 한소원 18 리치님이 장어 손질하는 거 처음 듣는데. 아, 이거 손질되어 있는 거 사다가 하시면 돼. 그래도 지나가는 리치님 맨날 행복한 사람. 왜 그랬지? 왜 그렇겠지? 이게 처음이야. 그렇지. 이만불라님? 일본 분이신가 봐요. 와, 해생탕. 물에 비벼볼게. 귀엽세요? 안녕하세요. 오시네요. 참기름까지 부풀어진다. 먹음직스럽네요.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잘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저도 하셨어요. 오늘 코스를 어떠셨나요? 오늘 어떠셨나요? 진짜로 풀코스였었네. 에피타이저를 시작해서. 아, 오늘 에피타이저부터 너무 마음에 들었어. 해신탕. 해신탕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네. 해신탕이 맛있어.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. 오늘 좀 비싼 요리들.